아이 하나 때문에 자네가 맨날 울고 살아야 돼. 그게 첫째야?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엄마 아빠 이혼으로 하면서 아이들도 상처가 컸을 거고 물론 당사자인 자네도 상처가 오죽하면 이혼했겠냐마는 아이 하나 때문에 아이 하나가 녹아지고 울고 살아야 되니까 친구들 얘기가 자기 얘기가 됐으니까 요새 뭐 이제 이혼이라는 게뭐 흉이 아닐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흔해졌으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을 거야, 그치? 좋았으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응? 그때 당시에는. 그치? 그러면서 아이들을 낳고 세상을 살고 이러다 보니까 부딪힘도 많고 내가 이거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근데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 남편, 그러니까 상대도 그런 생각을 느꼈을 거고, 자네한테. 그런 게 이제 묵혀서 묵혀서 살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남편이 하는 일이 안 되고 일적으로 능력이 발휘가 안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내 식구 살려면 또 부딪힘도 있을 거고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그런 것도 또 있을 것이고 근데 자네는 참 잘했을 거야 어른들한테는 살살거리면서 나름대로 잘하려고 했을 거야 아마 형제간에도 마찬가지로 근데 어찌됐든 간에 4년 전부터 골은 굉장히 깊어져 있어. 요번 6월에 이달 금년에 이혼을 했다지만 골이 깊어지면서 4년 전부터 제대로 깊어졌거든. 그때부터 더안 좋은 일들이 서로 부부간에 더 생기고 모르겠다. 남편이 뭔가 좀또 다른 인연도 또 있었을 것이고. 왜냐면 남편이 이거는 좋아.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하네. 아무튼 친분 관계 이런 게좀 괜찮은 것 같아.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도 뭐잘 어울리고 뭐 그러다 보면 그게 꼭 같은 동성일 때도 있고 반대로 이성하고도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난 자네가 좀 한심스러워. 왜 준비 없는 이별, 준비 없는 그런 거를 그렇게 진행을 했어? 꼭 그렇게만 해야겠어? 어차피 골만 터진 거좀더 진행을 하면 하더라도.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자네가 뭔가 앞으로 살아갈 거를 준비를 하고 일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이라든가 엄마가 부양하고 하는 게더 낫기는 하지 아빠보다는 근데 자네가 너무 준비 없이 서두른 것 같아 아무것도 안돼 있고 지금 자네 뭐 해? 저 지금 그냥 잠깐 알바하고 있어요. 무슨 알바? 아이스크림 집이요. 그니까 너무 그냥 그 알바하면서 물론 수익이 얼마나 되겠어. 애들하고 세 식구 물론 뭐 양육비를 남편한테 받는다지만 내가 봤을 때 남편이 자네하고 동갑이라고 아마 직장 다니면서 그 양육비 주는 것도 만만치 않을걸? 6월 달부터 했으면 지금 7월 달부터 달달이 지금 두세 달된 거잖아. 양육비라는 게 네. 들어와. 네, 들어와요. 그 그러니까 월급 쪽으로는 네. 저한테나 뭐 적은 거지. 아이들 몫으로는. 네. 근데 왜이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 내년에는 더 어떻게 보면 힘든 여건이 될 거거든. 그러다 보면은 양육비를 주고 싶은데도 능력이 안 되면 못 주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준비 없이 이루어졌다. 너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네가 좀 안일했다. 그러니까 엄마인 거 분명히 맞잖아. 엄마인데 근데 자네는 모진 구석이 하나도 없어. 왜 이렇게 지금 42? 42? 넌 아직도 네 딸하고 똑같이 19살, 18로 알아, 네가. 정신 연령이 그래. 이 얘기 뭐냐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살라고, 긍정적으로 좋게만 보려고 하는 거, 그거는 칭찬하는데 세상이 모진 거 알잖아. 무당인 나도, 신을 섬긴 나도 돈 있어야 먹고 살아. 그치? 나도 삼시세끼 안 먹고 어떻게 신 섬겼다고 해가지고 아니잖아. 나도 돈이 있어야지 살아. 신을 섬기고 있는 우리 애들도. 그럼 자네는? 애들까지 둘이나 데리고 있으니까 물론 양육비를 받는다지만 그거는 양육비인 거지 네 먹을 것까지 남편이 주는 건 아니잖아 그치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도움을 받을 저는. 애라도 애들이라도 봐주고 밥이라도 해주고 그래도 애들이 어느 정도 뭐 깨복쟁이는 아닌가 봐몇살몇 살이야 11살, 7살이요. 아 7살 어 꿀조님
내년에 학교 가겠네. 네. 그나마 그럼 좀 낫겠다. 행동하는 게, 움직이는 게. 네. 지금도 괜찮아요. 일하는 거. 애들이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는 진작에, 큰 애 같은 경우는 진작에 알고 있었어.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싸웠고. 그러니까 만 네. 그러니까 그거야. 궁합이라는 게 그거야. 그냥 밥 좀 줘. 이러면은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오면 지금 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했대? 자네부터 말이 그렇게. 그리고 밥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면은 왜 반찬이 뭐, 그러니까 매사에 너네 말 한마디에 서로 꼬리를 먹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 있잖아. 근데 자네도 참 못된 구석이 하나 있어. 남들한테는 그렇게 잘 웃어주고 밖에서는 정말 잘 웃으면서 네 남편한테 웃는 얼굴 한 번은 안 보여주고. 응? 어? 가와 만수성이라는 얘기를 오늘 내가 유튜브 찍는 날인데 오늘 유독 그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아, 남편도 물론 하겠지만 자네도 노력했겠지. 이제 노력 서로 하다가 끝까지 와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깨지긴 했지만, 우리가 옛말에 가하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 집안에서 웃음이 있고 집안에 복이 있으면 모든 게 밖에서도 다 잘 되는 거거든. 근데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노다지 싸워. 그걸 보고 아이들이 자랐으니, 응? 뭐 이혼도 대수롭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 부모는 내 친구들 부모처럼 안 됐으면 하는 그게 큰애가 상처가 클 거야. 아니? 근데 자네 스스로도 남편한테 따뜻하게 안 해줬다는 거. 지금은 서로에게 불평불만이나 원망이 있겠지만 내년쯤 되면은 자네도 좀 반성을 해. 나도 좀 따뜻하게 못해줬구나. 나도 그 사람을 좀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구나. 뭐 이런 거라도 본인도 좀 반성 좀 하고 살고. 아이고 원숭이 띠가 내년에 또 삼재를 만나고. 근데 제가 생일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거는 양력으로는 5월, 양력으로는 음력 5월 1일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할아버지가 혹시나 하는 그래서, 상황에 그 때문에, 아. 좀 늦게 해가지고 81년 2월 6일에 5월이나 2월이나 곧 공통된 게 뭐냐면은 그냥 내가 아까 저도 그랬잖아. 이거 돌기 전에 카메라 돌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 네가 결혼한 자체가 이 신기하다고 그랬잖아. 그건 뭐냐면은 지금 앞에서 상담해 주는 나처럼 외로움이라는 게 꽉 박혀 있거든. 외롭다는 건 뭐야? 나한테 사람이 없어. 그래도 저는 없어도 잘 살 것 같아. 그 긍정적인 자세, 파이팅. 그 웃는 거에 대해서는 파이팅이야. 아니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건진다고 해야 되나? 그 웃음 때문에. 그 표정 때문에 나한테 저 사람이 관심 있나 보다. 넌 그냥 이게 생활에도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거야 그냥. 근데 상대들이 느끼기에는 나한테 관심 있나? 근데 그걸 또 그 남자들이 봤을 때는 관심 있나를 보지만 같은 여자들이 봤을 땐 저 아무개 엄마 끼부린다고. 아 그거 제가 진짜 없는 건데. 진짜 없는 건데 항상 그 소리는 쫓아들어오고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잖아. 억울한 것도 많고. 그게 뭐냐면 인사야. 인사청이고 인사고 그냥 사람끼리 웃으면서 웃는 낯으로 대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이날 이때까지 평생에 사람도 구설이 많았어. 평생에. 아이고 답답해서 왔는데. 제일 답답한 건 뭐야? 전 남편이 언제쯤 이렇게 조금 나를 안 괴롭히고 떨어지나 될까? 그게 뭐가 힘들어? 네? 그게 뭐가 힘들어? 저 지금 제일, 정신적으로 제일 너무 힘들어. 쉬운 말로 중내 사내 하니까는 이혼해 준 거지. 이날까지 한두 번이 걔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적 없잖아. 자네에 비해서 가만 생각해봐. 아니 있었어요. 아니 그럼 물론 있었겠지만 열 번이라면 네가 여덟 번하고 걔는 한두 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있지. 일단 남자라는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한테 인연이 누가 하나가 생기면 그때서야 자네를 지울 수 있겠지만 근데 애들 아빠는 그게 있다. 한 번 내 거는 계속 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건 본인이 살아봤으니까 알 것이고 애들 엄마고 내 아이들을 낳은 여자니까 이혼을 했고 서류상으로 이혼을 했어도 너는 내 거라는 거지.
그니까 계속 관리 감독해야 되고 참견해야 되고 애들을 잘 키우고 있는지 봐야 될 거고 또 군더더 또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 또 본답시고 또 와서 참견하고 뭐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부모님 찬스를 써야 된다고. 부모님들 여건이 되건 안 되건 부모님을 오셔도라고 하든가 아니면 네가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가시든가. 그래서 같이 살아도 돼요? 제가 엄마가 엄마랑. 그런 부분이 일단 그게 힘들다면은 그 부분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존재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불편하고 어려운 존재가 들어와야겠지. 장인 장모보다 불편한 존재가 어딨어? 애들 아빠한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있지 않고서는 계속 끊임없이 관심과 지 나름대로는 관심과 사랑이겠지만 너한테는 간섭과 방해고 그러겠지. 그거는 그 서둘러서 불편한 존재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고 제발 하나만 부탁하자. 자네도 예쁜 여자하고 응? 정 많고 애교도 많은 여자야 자네는. 사랑해. 또 누구 만나. 근데 약속 하나만 하자. 결혼만 하지 마. 알았지?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너는 금상첨화야. 알겠니? 연애할 때는 하늘에 달도 별도 다 따다 줄것 같아. 그럴 거고 연애할 때는. 근데 남편 자리가 비어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그 사람께 되고 그 사람이 네거 되는 순간에 많은 것들이 다 허무해지고 없어져. 언제 그랬냐는 둬. 이해가지? 살아봐서 알잖아. 내가 서두에 왜 그런 말을 했어? 결혼을 한게 신기하다고 했지. 너무 강하게 박혀 있는 거지. 외로운 게 혼자라는 게. 자네가 잘 웃잖아. 넌 반면에 또 졸라 잘 울어야 돼. 연속극보다 울어야 되고 뭐 누가 진한 얘기 뭐 짠한 얘기 그거 뭐뭐 뭐 이렇게 글 같은 거 보면 또 울어야 되고 정말 소녀거든. 근데 소녀이기도 하지만 그건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잘 웃으니까 항상 밝게 봐 자네를 뭐 세상 사람들이. 근데 너는 열번 웃으면 15번 울어야 되거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 응? 일단 가장 큰 거는 남자. 연애하고 만나. 그치만 절대로. 결혼은 정말 안 돼. 그거는 정말 자네가 정말 남들, 일반적인 여자들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잖아. 한번 결혼해, 두번할수 있는 거야. 근데 너한테는 아니라는 거지. 자네한테는.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마라. 밖에서 연애 실컷 하고, 밖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1박 2일 정도도 여행 갔다 온건 그것까지는 알아서 하는데, 절대로 아이들한테 보여주지는 마라. 만약에 애인이 생기면 그렇지. 애인을요? 자네가 아이들한테 교육시켜주는 것밖에 안 돼. 왜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네 집안에도 내력이 좀 그런 게 많으셔. 바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쉬운 말로 뭐 그런 내력이 좀, 이게 참 내력이 좀, 그래도 정말 중요해. 꼭 후대에도 꼭 그렇게 벌어지더라고. 이게 굉장히 이게 많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절대로 보여주지 말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운세가 사납거든. 더군다나 거기다가 또 내년이면 또 삼재가 또 들어오는 계기고 부인병 관리 잘해. 내년에는 첫 번째로 삼재가 들어오면서 여자들 부인병 어디겠어? 뭐 아랫둘이 뭐 이런 쪽 관리 잘하는 뜻이야. 그게 참 되게 문란해. 그 문란하다는 게 그게 이상하게 듣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 얘기를 부부간에 하잖아. 근데 자네 남편은 좀 사이코 같은 게좀 있는지 그걸 변태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런 게좀 굉장히 그런 게 있나 봐. 조금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뭐 남들 하는 걸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그쪽에가 약해 자네는. 여자들 그 아래쪽에가 관리 좀 하고 내년에서 만약에 거기서 검사를 해서 뭐 혹이라도 있다 이러면은 무조건 떼어내야지. 안 그러면 그게 잘하고 잘하는 형국이니까 부인병 관리 잘하고 일은 좀 찾아봐. 아이스크림 가게 그런 게 창고는 아니라 있는데 제가 원래 학원 일했었거든요. 근데 학원을 다시 가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생각하는 장사 쪽을 좀 해볼까 학원이나 생각하고 이런 쪽 있어요. 일적으로는 권해주고 싶지 않은 게 자네가 가서 견디지 못할 거야. 자네가. 장사도 괜찮긴 한데 무슨 장사를 할 거야?
분식점이나 음식은 잘 하가니? 하긴 MSG가 승부해 주는 거니까. 네. 응? MSG가. 근데 또 깔끔하지도 않으면서 먹는 걸 장사하겠다고? 그렇죠. 저 깔끔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겠지. 내년 한 해는 들어오는 게 좀 강한 3대로 들어오니까 내년에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년에 그냥 무탈이 최고다. 아프지 않고 아이들 다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그런 걸 측면을 본다면 그냥 내년에는 그냥 이왕이면은 좀 아르바이트보다는 좀 정기적인 일을 좀 하고 그런 쪽으로 좀 하고 내후년에 눕는 3대 좀 뭐라도 시작해 볼 생각 하라고 권해주고 싶어. 내후년에요? 그리고 정말 아까 내가 이 카메라에 돌기 전에 너한테는 참 내가 붓 한번 하라고 권해주고 싶다 막 이런 얘기 먼저 했잖아. 오늘 많은 상담 오늘 몇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정말 조상한테 좀 정성 좀 드리고 살아. 한진 조상들이 굉장히 많으시오. 엄마 그런 거 자주 잘하시는데. 그 엄마가 드린 거는 엄마급이지 자네는 다른 데 시집 와가지고 자손을 낳았잖아. 엄마의 정성이 오빠나 남동생한테는 그 정성이 이어지지만 딸인 자네한테는 안 와. 출가 외인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그런지 정성을 들이는 집안으로 보여. 집안을 엄마가 또 정성을 들였고 어떻게 보면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보면 네 정신으로 사는 거야 지금. 응? 어쩔 때는 남들이 보면 제 정신인가 자기 정신으로 살고 있나 싶을 때가 많거든. 자네가 가끔 그럼 술은 정말 담 쌓고 살고 맥주도 먹지 마라. 몸뚱뚱해지고 자꾸 약해지니까. 왜 먹지 말라 그러냐. 왜 약해진다고 내가 얘기를 하냐. 애들 그 토끼 같은 애기들을 두고도 네가 극단적인 생각을 정말 자주 하는 게 술 처먹고 먹고 그러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연기들 막 이런 유명한 사람들 자살하신 분들 꽤 많잖아. 지금 힘들어서 이 세상이 힘들어서 그 선택을 하고 가시는 분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마는 천만의 말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내가 누굴 상대들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는 것보다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고 살인자가 되는 게 최고 큰 죄야. 알겠니? 얼마나 독해? 얼마나 무서워?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한다고. 이해가? 술 먹지 말라고. 야, 그게 맨정신에도 그 생각이 막 요새는 너무 많이 들어. 그게 지금 왜 그래? 네 생일이 지나면서부터 3대가 너한테 지금 빨리 치고 들어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네가 더 의욕도 없고 네. 어떻게 하기는 얘네들하고 어떻게 한숨만 나오고 그런 게 네가 그러니까 마음 다 잡지 않고서는 쉬운 말로 말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무당을 찾아가서 뭐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구슬해봐. 네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 구슬의 효과가 하나도 없어. 이해가지? 네. 못된 생각하지 마. 항상 명심해도 지금 내가 힘들어서 내 명을 달리한다? 저 세상 가면 더 죽어. 저 세상 가서도 대우도 못 받고 신과 함께라는 영화 차태현이 첫 번째 네. 나왔던 거 봤지? 네. 정말 거기가 이해가? 그럼 지금 개똥밭에 굴러도 우리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던 말이 있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라. 알겠어? 정말 그런 데 간단 말이야. 근데 순간순간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자네 안에는 또 다른 존재가 와 있다고 내가 얘기했지. 내가 그래서 너 나 점 좀 봐주려고 하면은 너 점도 봐줄 건 아마 네 안에 와 있는 게 아마 그러니까 그 네 안에 지금 와 있는 존재가 유튜브 같은 거 보잖아. 빙이라는 거. 네 안에 분명히 또 다른 게 하나 있어.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또 하나가 있어. 요것이 너 마음을 갖다가 변사를 많이 줘.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거한테 내가 점도 봐달라고 하면은 아는 소리 할 거라마. 내가 불러내가지고 점 봐달라고 그러면 불러낼 점 봐줄 수 있을 거야. 가끔 너 혼잣말 할 때가 많을 거야. 너도 모르게 내가 뭐 하는 거지? 네가 그럴 때가 있을 거야. 아무튼 한 번쯤 부탁하고 구원을 하고 싶다. 정말 너한테는 뭐 신내림 같은 걸 받아야 되는 뭐래? 씨, 거기 있는 거 빼낸다니까. 무슨 신을 받아? 그럼 빼내 귀신이에요? 그럼 뭐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겠니? 뭐 영가 같은 게 하나가 들어가 있겠지? 왜 들어가 있지? 네가 굉장히 약하니까. 아.
네가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니까 와 있는 거지. 그러게 와 있음을 해서 맨정신에도 순간순간 이렇게 살면 뭐해? 네가 자꾸 못된 생각하는 게 그게 들어오면서부터 더 하는 거거든. 그럼 그게 언제 들어왔냐? 2, 3년은 됐을 거야. 그거 만약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2, 3년 전부터 가만 생각해봐. 너 남편하고 잠자리 더더욱 안 했을걸? 네, 잠자리는 안 했어요. 10년 동안. 아무튼 그런 게 굉장히 강한 존재가 있기는 해. 그러니까 그런 걸좀 한번 좀 테마를 하라고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 못된 생각 하지 마라. 그리고 얘기했지. 그리고 이사는 좀 하라고 권해주고 싶다. 지금 사는 집. 니네 거 이름은 아닌 것 같은 거 보니까는 뭐 새해가 됐고 뭐고 전세가 됐고. 신랑 이름이에요. 신랑 이름에서 제가 지금 새 들은 것처럼 이렇게 아마 했어가지고 그런 것 그 집에서는 좀 움직이라고 하고 싶고. 왜냐면 집이라는 것도 궁합이야. 나하고 맞아야 되거든. 그 집도 별로다. 뭐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저는? 그 집만 아니면 이 집은 아니면 돼요? 돼. 그 집만 아니면 되겠다. 이 동네에서도 동네에서 이 괜찮아. 집만 아니면 그 돼요? 집만 아니면 돼. 방향도 필요 없고, 거기서 이제 한 10m만 떨어져도 관계, 그 집만 아니면 돼. 그니까 그 내년쯤에는 문서 이동도 좀 한번 해봐. 그리고 그런 걸 칼같이 해. 집을 애들하고 살수 있는 전세라도 얻어주겠고, 뭐라도 이름만 바꿔서 지 이름에다가 너가 동거인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전세라도 얻어주겠고. 그 생각했어요. 하도 이러길래 애들을 그러면 보내는 게 애들한테 더 좋은 건가? 제가 키우는 게 맞는 거예요? 너가 키워야지. 부정도 중요하지만 모정이 더 강한 것도 있어. 그리고 내가 왜 자네가 키워야 되냐면, 자네는 그 존재들이 아이들이 없으면 자네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을 거야. 너는 걔 보내, 걔들 보내주고 한달 내로 너는 아마 못된 생각하고 못된 짓할 거야. 그래서 무조건 데리고 있어. 그러면 봐. 너를 위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거야. 아이들이 지금 이제 이 피덩어리들이야. 응? 앞으로 60년, 70년 살아가면서 엄마가 없이 커가야겠어? 엄마가 있으면 커야겠어? 그래 안 그래? 그치? 너를 위한 게 아니야. 애들 위해서.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너무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 불편한 존재 갖다 놓으라고. 응? 불편한 존재. 저는 결혼이 없는데 남자가 없는데 쟤는요? 그러면 쟤는 걔도 봐줘야 돼. 이혼한다는 네 남편도. 아니 여자가 생기면 이러지 않을까 싶어. 그렇지. 여자가 생기면 덜 하겠지. 안 하지는 않겠지. 지 새끼들이 있으니까. 친정 엄마한테 꼭좀 얘기해. 엄마는 가끔 이런 데도 가서 물어보고 뭐 굿도 하시고 모두 정성을 들인 것 같은데, 어디 갔더니 엄마 이러고 하대. 이러면서 나한테 좀 하라고 하던데 엄마 생각 어떠냐 한번 여쭤라도 봐. 말을 잘안 해주세요. 왜냐면 안 좋은 얘기 하는 거니까. 너 구타래더라. 분명히 그 얘기 하실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빼고 걸르고 걸르다 보니까 별 말이 없지. 그냥 그냥 뭐, 좋아진대. 살아봐. 엄마가 이거겠지. 기도 다 했어. 뭐 그치. 이런 식으로만 하시지 뭐. 근데 얘 얘기는 분명히 해주지만 출발 외인이란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같이 살고 있는 뭐 자식, 그러니까 너 말고 또 다른 같이 엄마 집에서 살고 있는 자식 아니면 남자 형제들, 네 형제들, 거긴 직접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너는 외라는 거지. 결혼 안 시키고 제가 데리고 살면 애들을 걔네도 그게 되겠어? 왜 애들한테는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니? 사랑은 남자가 있으면 안 되는 아니 거야. 사랑은 하는데 잊지 마라. 네 너의 웃음은 인사치레야. 근데 이성들이 봤을 때는 관심으로 보고 자기한테 뭐 있는 줄 안단 말이야. 그린 요즘에 코로나가 얼마나 좋아. 그나마 마스크라도 끼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너무 싸가지 없이 보인다 일만 잘하면 돼. 일만 잘하면 되고. 남자들 봤을 땐좀 싸가지 없게 하고, 여자들이 왔을 땐 웃어주고, 그거 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웃고 좀 지랄을 해봐라. 집에 가서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네 혼자 백엔엽 적시고 울을 거지. 울게 되고, 또 애들 보면 또 울게 되고, 저것들이 나 엄마가 내가 돼서 얘네들이 이러고 사나. 또 그것도 한스러울 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10번 웃으면 15번 울어야 된다는 얘기가 자네가 그렇게 사는 거고.
아무튼 3대가 들어오면서 좀 강하게 들어올 거니까 건강 잘 챙기고 교꼭 정말 꼭 무속적인 신앙이 강하겠지만 어디 종교적으로 응? 교회라도 다니고 성당이라도 다니고 아니면 인근에 조그만 절이라도 있으면 절이라도 다니고 이 안양 쪽이라며 안양 쪽에도 무당집 널렸어 우리네 같은데 네 마음 알아줄 만한 언니가 있고 뭐 이런 말돼 있으면 그냥 마음 하나 둘 곳을 좀 찾아. 그냥 교회도 가서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아니면 우리네 같은데 좀 집 근처에서 가까이 이동하면서 언제고 가서 절 한번 할수 있고 이런데 구심점을 네 말에 구심점을 좀 세워놓으라는 거야. 너무 약해. 그게 멘탈이 약하다는 얘기겠지. 응? 좀 기댈 데를 좀 만들어보라는 그렇지. 거죠. 네 얘기 들어주고 너 하소연도 들어주고 뭐좀 하고. 그거를 못하겠어요. 그거 알아주는 데가 우리네 같은 데야. 그 같은 지 여자 나이대도 좀 비슷한 사람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마음 좀 터놓고 못 가겠어요. 여기 선생님 찾아온 것도 이렇게 보고 보다가. 무서워서? 예? 아니, 이렇게 보고 보다가 선생님한테는 여긴 가봐야 되겠다. 딴 데는 못 가겠다. 네가 더 무서워. 예? 진짜로 어딘가 마음 한 구석에다가 좀 같은 엄마로서, 같은 아이를 키우는 여자로서, 또 혼자 된 여자, 우리 무속인들 중에 혼자 된 사람들이 참 많아. 그냥 어떻게 보면 신을 섬기고는 있지만, 뭐 같은 처지도 비슷한 사람들 마음의 의지 좀 하고 살것좀 만들어. 절이 됐건, 교회도 좋아. 성당도 좋고. 발끈하지 말고, 그중에 살살 흔들지 말고, 한 번쯤은 가봐봐. 성부와 성자와, 이거. 아무튼 힘내고 살고 오늘 상담 중에 하나만 잊지 말어. 가장 큰 거는 멘탈이 너무 약해. 멘탈이 약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 존재도 또 따로 와 있어. 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어딘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한 번쯤은 거기 있는 거좀 빼내야겠어. 그 못된 거 하나 있는 거좀 빼내야 될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남자 보고 없어. 응? 정말 만나지. 아니. 너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놈은 만나지만 너한테 밥 한번 사줄 놈 없어. 알겠어? 알겠지? 절대로.